원소주랑 함께 먹는 대창은 어떨까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대창 곱창에 원소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창을 계속 그냥 다른 걸로만 먹었었잖아요. 근데 이게 술안주랑 먹으면 끝내줄 것 같아가지고 대창을 구워봤습니다. 이 대창은 그냥 지난번에 구매했었던 연안곱창에서 주문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맛있게 굽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곱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약불로 프라이팬을 킨 다음에 기름 있는 부분부터 탁 놓으면은 이 기름이 이제 슬슬 녹으면서 거의 기름 코팅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대창 올리고 막 구워 주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충분히 밑에가 익었을 때 살짝 살짝 뒤집어 주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대창 바삭하게 구우시려면 불을 좀 더 올려가지고 약간 튀기듯이 이렇게 구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굽다가 남은 기름에 각종 야채들도 이렇게 볶아줬습니다. 맛있겠죠? 그러면 얼른 먹어보죠. 대창 먼저. 짠. 뭐야? 야, 22도인데요. 물 같다, 진짜. 우와, 엄청 부드럽네. 아니 근데 제가 사실 전통주를 진짜 좋아해서 다양한 소주도 거의 한 10년 전부터 먹어봤거든요. 그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알코올향 이런 것도 별로 안 나고 목 넘김 진짜 부드럽고 진짜 깔끔하다. 짠! 와, 양파쌈 진짜 맛있다. 진짜 깔끔해, 진짜 깔끔. 짠! 짠!
너무 맛있던데. 근데 왠지 지난번에 순두부 열라면 먹방 했잖아요. 남은 대창이랑 곱창을 넣고 열라면 한번 끓여 먹어볼까? 원래 열라면이 기름진 맛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항정살이랑 열라면이랑 끓였을 때 진짜 잘 어울렸거든요. 근데 대창에 열라면 넣으면은 끝낼 것 같은데.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잘 먹겠습니다. 미쳤다, 야. 야, 이거는, 야, 해장이 아니라, 진짜 술을 막 부르는 그런 맛인데요? 와. 뭐요? 왜 이렇게 맛있어? 와, 이거 다음에 대창 넣어 먹는 거 꼭 찍어야 되겠다.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 와, 여러분들 진짜 대창 만약에 혹시 시켜 드시면 한 줄, 두 줄 정도만 이렇게 따로 빼서 라면 넣어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대박입니다. 진짜 꼭 드셔보세요. 아시죠? 그리고 제가 오늘 원소주 해서 이렇게 술 먹방을 같이 했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어린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술은 취하려고 먹는 게 아니라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 다양한 술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막 억지로 먹지 말고 내 입맛에 맞는 술을 찾아가세요. 두 번째로는 술은 기쁠 때만 먹는 거예요. 알았죠?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